아젠다의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요. 위가 너무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으냐.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위가 안 좋아서 항상 고생을 했는데 저희 엄마가 도시락으로 항상 미역국을 끓여주셨거든요. 도시락에 그 미역국에다 그냥 말아 먹어라 그러고 해주셨는데 마 있잖아요 여러분. 이 마가 위에는 최고잖아요. 생으로다가 갈아 드셔도 되는데 자 마를다가 미역국 끓일 거예요. 자 미역을 불려놓은 미역을 여기다 자 참기름을 넣고 여러분 기름을 넣고 여기 보여주세요. 참기름을 넣고 자 요걸 넣고 미역을 볶을게요. 이렇게 이렇게 참기름과 함께 이거 이렇게 볶아요 여러분. 이렇게 미역을 먼저 참기름으로 볶은 다음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마를 이렇게 어슷어슷 쓸으세요.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감자 넣듯이 고구마 넣듯이 이렇게 해서 요 썰은 거를 여기다 같이 넣으세요. 이렇게 마를 넣으세요. 마를 좋아하시면 위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걸 좀 많이 넣으셔도 돼요. 많이 이렇게 많이 넣으셔서 자 저는 요만큼만 넣을게요.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볶아주세요 여러분. 이렇게 자 요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자,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지면 그 다음에 물을 부셔요. 많이 넣지 않아요. 여러분 이 미역에 다른 거 넣지 않고요. 집간장으로 하셔도 되지만 집간장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잘 없을 수도 있어요.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끓이고 나서 한 소금 끓이고 나서 자 어느 정도 끓였다고 생각합시다. 여러분 빨리 보여드리고 저는 빨리 또 저기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다음에 소금 있죠. 붉은 소금 천일염을 넣으시는 거예요. 여러분 이렇게 천일염.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많이 한꺼번에 넣으시지 말고 다 한 다음에 기호에 맞게 또 하시면 되고요. 요렇게 해서 이제 끓이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하고 뚜껑을 닫고 끓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자 제가 요거를 이제 빼고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끓여놓은 거예요. 여러분 이렇게 끓여놨어요. 자 보세요. 이렇게 끓여놨어요. 자 이렇게 끓여놔서 자 이제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. 자 잠깐만요. 자 이렇게 끓여놨는데요. 자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. 이렇게 해서 자 마 위장병으로다가 고생하시는 분들 위가 안 좋아서 위암이라든지 위에 고생하시는 위에 관한 모든 거는 저에게 위에 좋은 것 중에서 국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게 뭘까요? 라고 했어요. 자, 요렇게 해서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. 자. 너무 맛있어. 여러분,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와. 이건 저희 남편이 끓여놓은 건데요. 제가 촬영하기 전에 오니까 벌써 끓여놨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마 미역국 최고입니다. 여러분 이게 마가 감자처럼 고구마처럼 똑같아요. 감자보다 더 맛있고요. 기가 막혀요. 여러분 아 저희 남편이 지금 아주 글씨를 써갖고 저한테 보여줘서 뭔가 그랬더니 이게 다 다려질 때까지 이게 이렇게 국물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보세요. 여기 보여주세요. 요렇게 요렇잖아요 국물이 요렇죠. 근데 지금 다 끓여진 다음에는 이게 다려진 다음에는 요렇게 국물이 이게 이렇게 흐물흐물할 정도로 미역을 푹 끓이세요. 푹 다려질 때까지 끓이시면 돼요. 이렇게
이렇게 국물이 다려질 때까지. 아, 저희 남편이 이 포인트를 야 얘기 안 할까봐 지금 걱정이 돼서 쫓아왔더라고요. 자, 마미역국. 마미역국으로 우리는 위가 안 좋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요, 여러분. 일단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일단 위가 안 좋다고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아프든지, 여기 명치 끝이 항상 아픈, 묵직하고 아프든지, 아니면 두통에 시달려요. 그리고 어지러워요. 세상이 어지러워요. 그리고 메스껍데가 많고요. 자꾸 먹은 다음에는 눕고 싶어요. 그게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. 자, 여러분, 우리 전부 위장 좋아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그런 분들이 될게요. 자,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